모두들 터라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넷마블은 모르기가 어렵죠. 네, 3N 중에 하나. 이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FNC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곳에서 그러니까 넷마블 입장에서는 손자회사가 되겠죠. 자회사 다음은 손자회사예요? 네.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네, 진짜 있는 용어예요. 어, 네. 그 다음은 뭐 증손자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어,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불법 영역이 되지 않을까? 아, 어. 너무 복잡해지면 불법 막 이렇게 농담이고요. 네네네. 증손자회사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그렇게 부르긴 해요. 어. 네. 웹툰 웹소설 전문 제작사 스튜디오 그리고를 지난 2월에 설립했대요. 넷마블에서 만든 거예요? 넷마블의 자회사가 만든 거죠. 넷마블의 자회사가 만들어서 네. 손자회사구나. 네. 어. 그래서 지난 2월에 만들었고 지난 4월에 이 스튜디오 그리고라는 회사가 그리고 네. 1억 원 규모의 용역거래 계약도 그 넷마블 FNC랑 체결을 했대요. 1억 원 규모의 무슨 계약이에요? 용역계약이니까 용역계약?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웹툰 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용역계약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일회성 외주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아무튼 거기서 뭔가 그 웹툰 컨텐츠를 실험적으로 한번 제작해볼까 뭐 이런 느낌의 덩어리네요. 1억이면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크진 않는데 어. 네. 넷마블이 지난해 작년에 12월에 총 12종의 웹툰 웹소설을 글로벌 런칭하겠다 독점 공개할 거다 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이 카카오예요. 카카오와 함께 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넷마블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네. 카카오의 플랫폼의 웹툰 웹소설이 짱이니까 우리 넷마블 쪽에 우리 손자애가 요즘에 웹툰을 한단다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쓱 넣어본다 이런 그림이겠네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아직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름 귀엽네요. 스튜디오 그리고. 네. 저기도 어떻게 그러면 웹툰 창작 스튜디오입니까? 여기는? 웹툰 제작 스튜디오가 맞겠죠. 창작보다는 제작이 맞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업계가 연간 매출 규모가 한 17조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크다. 네. 그래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되게 많아요. 현금이 충분하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의 IP 확장이랑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 현금 유동성이 되게 큰 네. 그 기존의 거대한 회사의 네. 그 갈래에서 웹툰 IP나 웹소설 IP를 이제 모아보겠다라고 그러니까 나오면 작가들 본인에게는 사실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가들에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아무튼 내가 뭔가 돈을 받고 창작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큰 몸집 큰 데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웹툰 쪽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키다리랑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게임 쪽에서는 3N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 3N 모두가 조금씩 이 쪽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볼까 하면서 간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넥슨에서 웹툰 전문 작가랑 PD를 모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NC가 이미 버프툰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그리고를 만든 거예요. 넷마블에서. 이제는 이제 게임 회사 3N에서 다 웹툰 관련된 뭔가를 하게 됐네요. 네. 여기에 플러스로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브 시스터도 있죠. 네. 여기도 이미 웹툰 PD들 뽑아서 작가들이랑 PD를 뽑아서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게임 IP가 네. 워낙 많이 있으니까 웹툰화 시키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작가님들과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아예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쪽으로 갈 거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플랫폼을 하기에는 조금 굿즈가 크고 그렇죠. 네. 이미 너무 커졌죠. 플랫폼 이미 플랫폼 쪽을 먹어버린 것이 너무 크죠. 네.